두 사람 진짜 안 맞아요. 아더라고요. 네. 너무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안씨 집안의 조상과 김씨 집안의 조상과 합의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. 남편하고도 살 수가 없고요. 이혼 아니면 공방수 떨어져서 그냥 정말 남남처럼 살든지,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. 이 아들 자체도 자손은 엄마 젖줄 분양으로도 이렇게 합의가 드는 자손이 있고, 아빠하고도 합의가 드는 자손이 있는데, 전형적인 이 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빠 쪽의 조상의 줄력이 강하다. 그렇다 보니까 안씨성을 가진 엄마하고 부모 자식 간이지만은 안 맞다는 거예요. 무슨 살이 섞이고 무슨 충이 있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, 부모 자식 간에도 무슨 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 엄마들 보면은 뭐애 놓는 날을 잡고 뭐어살 있는 걸 피하려고 하는데,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안 맞아요. 너무 안 맞고, 이 친구도 물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지만 너무 대도 안 하는 고집도 너무 강하고요. 엄마하고는 안 맞아요. 그냥 엄마 자체는, 죄송한 얘기지만은, 이제 이 친구가 나이가 작은 나이도 아니고 서른 중반에 가까운 나이인데, 그냥 내가 엄마로서 해줄 만큼은 다 해줬다,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본인 합병이 안 생겨요. 그렇지 않고 다른 자식하고의 관계처럼 살갑게 지내고, 이 자식이 엄마를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거를 기대를 한다면 엄마한테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.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간에 한 번씩 뭐 연락해서 안부라든지 이런 걸 지내야 되고, 전형적인 이는 친구가, 이는 자손은 엄마한테 정말 내가 젖 먹일 때나 내 새끼고, 젖 떼면 내 새끼 아니에요. 나가서 살아야 되고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. 너무 저하고 안 맞으니까 여태까지 나는 진짜 죽을 만큼 자기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거는 부모가 할 일이래요. 그리고 조금 이제 뭐 너무 말을 막 따지듯이 부모한테 말을 하니까 제가 상처 입은 날도 많고요. 그래도 저는 자식이니까 그냥 좋게 좋게 해서 결혼을 시켜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거의 10년 사귄 여친이 있어요. 돈도 공부하느냐고 돈 10원 한장안 벌어놓고 10월 달에 날을 잡아놨어요. 10월 16일 날로 이제 서로 이제 안 놓치려고 작년에 지네가 가서 예식장을 예약을 해놓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들하고의 관계가 어떤가? 아들하고 관계는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모하고 자손에 그렇게 좀 살갑게 지내는 그 가족에 비해서는, 말이 무서워요. 그냥 본인이 노년에 내가 쪽방에서 자더라도 두 다리 펴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편하게 사시려면 자식하고 인연을 끊으라는 말은 웃긴 거고요. 그냥 뭔가 기대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접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래서 남남처럼 사시면 좋겠어요. 아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. 정말. 근데 이제 요번에 뭐 10월 달에 결혼이니까 지네가 그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얻어서 이제 뭐 방을 얻었어요. 그 이제 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뭐 저쪽 집에서 그80% 대출을 내면 20%가 모자르잖아요. 근데 없잖아요. 10원 한장안 벌었으니까. 그럼 저쪽 집에서 뭐 6천만 원을 대주고 나보고 2천만 원을 대달라는 말을 몇년 전부터 얘기했어요. 그럼 제가 이제 작년에 그
일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옷 백화점에서 조그만 옷 장사를 하다가 이제 중간 관리자로 옷 장사를 하다가 폐점을 하는 바람에 뉴코아가 폐점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제 알바로 떠돌고 있어요. 그거를 다시 못 잡고 그래갖고 이제 마이너스 그거 그만두기 전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놨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2천만 원을 해줬어요. 네. 근데 아들은 그걸 안 믿어요. 내가 돈이 있어서 해주는 걸로 믿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상처의 말을 엄마한테 막 퍼부어요. 저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았어요.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이 친구랑 엄마랑은 전혀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그거는 어린애가 어린애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이제 서른 중반이야 되면 이게 잘못된 거죠. 맞죠? 미친놈이죠. 싸가지가 없어요. 진짜 싸가지 없어요. 그냥 차단을 시키세요. 차단을 시키라고요. 차단을 시키고 이 친구가 공부? 네. 한량이 무슨 공부를 해요? 이 김씨 집안은 전부 한량이에요. 한량이기 때문에요. 시험 아까 그 뭐 시험을 친다고 했는데 그거는 시험 운도 없고요.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나중에 결혼하면요. 그 여자가 버릇을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. 지금도 거의 걔 돈으로 지금 결혼을 네. 거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참 고생 많이 하겠다. 근데 얘네들이 어린 나이에 23인가 4살에 둘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놨어요. 그래서 걔가 못 간 것 같아요. 부모 몰래.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 전세를 얻어가지고 지네가 3월 9일 날 나가요. 3월 9일요? 네. 네. 집에서 이제 3월 2일 날 짐 지네들 그 전세 얻은 데 방 두 칸짜리 얻은 데다가 짐을 드리고 집에서는 3월 9일 날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8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1차 붙으면 2차 두 번 볼 수 있는 그게 있대요. 네. 근데 그게 벌써 1차를 두 번 봤어요. 네. 한 번 하면 두 번에 없어지고 한 번 1차를 또 보면 두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. 이제 마지막 2차를 보는 거예요. 8월 달에. 근데 8월 달에 그게 붙을런지 안 돼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안 돼요. 뭐가 돼요? 저는 선생님 지금 알바를 전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그 그냥 옷 장사가 기회가 다시 한 번 옵니다. 옵니다. 아, 내년에요. 내년에요. 네, 내년에 옵니다. 지금은 그냥 남의 집 그냥 네, 직원으로 옷 장사를 내년에 무조건 와요. 매니저를 하고 있다가 그냥 파는 데서 뭐 십몇 프로 이렇게 중간 관리를 하고 있다. 여적 십몇 년을 그거를 일을 했어요. 내년에 옵니다. 내년에 내 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내 털을 밟고 살아가고 내년에는 옵니다. 그럼 올해는 그냥 지금 하는 일 계속 하시고 그냥 그 그렇죠. 집에서 그냥 죽었다. 너무 그 집주인 그러니까 사장님도 너무 막 손바닥 뒤집듯이 이래랬다 저래랬다 막 하니까 내년에 오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, 이게 이 아들내미가 뭐 영적으로 뭐가 씌어 있고 뭐 이 무속인이 해결을 해 준다지만 네.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. 아, 네. 얘 천성이에요. 천성이고 타고난 사주팔자가 주특기가 없고 한량 사주다 보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천성을 지금 부모가 오냐오냐 해줬기 때문에 네. 그 천성이 젖어 있는 거거든요. 네. 뭐가 씌어 있으면 이 무속인이 뭐 구슬하든 뭐라든 해갖고 고쳐주죠. 이거는 제가 고칠 수 없는 거고 해줄 수 있는 말은 연을 끊어버리고 네. 엄마 살길 찾아가세요.
이 자손은 어떻게 해서든 엄마가 키울 만큼 다 키워놨고, 네. 얘가 20대 초반이라든지 10대라든지 이렇게 어리면, 아가 뭐가 압니까? 엄마 좀 더 챙겨주고, 아, 뭐 기술을 가르치든 해라, 이소.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, 지금은 아니거든요? 지금은 아니니까, 엄마 올해는 그냥 꼭 참고 하는 터에서 일하시고, 네. 내년에 분명하게 음력 3월이 지나고 나면, 네. 내 털을 가지고 내장사할 기회가 와요. 아, 내년에? 예. 그때 잘 잡으셔 하시면, 엄마는 5년은 개안타. 이 친구랑 인연을 완전히 끊어요. 아니, 진짜 장모님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개안타. 그러면 엄마가 내가 잠을 한 시간 자더라도 편안하게 자고, 집에서 밥을 먹더라도 눈치 안 보고 마음 안 졸이고 밥을 먹어요. 개만 들어오면 이게 부딪히니까 딸하고도 여동, 그러니까 이게 매일 서로 으르렁거려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이제 나가고 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엄마 손을 나간 거고. 네, 나가면 딸하고 살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하이소. 뭐 이제 뭐 다 끝났다. 괜찮다. 그래서 그 3월 9일이 왜 이렇게 먼지. 3월 9일이지. 몇 밤만 자면 3월 9일이에요. 막. 그러게요. 걱정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드세요. 아시겠죠? 네. 네, 선생님 전 노년은 괜찮아요. 자, 노년은 이제 다 끝났어요. 이 친구가 나감으로서 이제 그걸 하고 내년에 내 터무스를 잡으면서 돈 10원을 벌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벌고 노년에 가슴 졸이면서 내가 이렇게 쪼여가면서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보이지 않고요. 그리고 건강 때문에 노년에 내가 일을 못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예.